크리스천 영상기론이라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랫동안 교회마당을 성실하게 밟고 있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럴 것이 영적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며 교회봉사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고 순적하게 열매를 맺으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영접기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대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영접기도를 하는 것이죠. 영접기도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즉 영접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살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기도에 동의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기도를 하는 것과 평생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진솔하게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후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번의 고백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평생 그렇게 산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기가 막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주장이 참 먹히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접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영접기도를 한다고 구원을 확정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뭐 그런 얘기가 틀림없겠죠. 이렇게 현대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웃고 나자빠지는 그런 얘기를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통용되고 있으니 참 기이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잣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선물이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 성경의 인물들은 죄다 기적과 이적으로 내려주는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셨으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
목사들을 목사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항변조차 못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눈을 감기고 귀를 가리우며 마음을 무디게 하는 미혹경이 교인들을 철저히 설교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의 말을 성경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물론 성경이라고 큰소리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차차성의 폭풍에 불과해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깁기 해서 교회에 앉혀 앉아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죄다 구원을 얻었다고 믿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 녹록치 않은 구원의 잣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기는 자,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목사들은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덮어두고 목사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는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자신들을 가르쳤겠느냐고 위로를 삼거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신 수많은 교인들이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냐고 하면서 위안거리를 삼고 있죠.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으며 모세인들의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어 지옥불에 던져진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며 자신들이 신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기 싫어한다면 신랑이 신부로 여기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필수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설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읍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사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봉사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어요?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은 천국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미혹경에 사로잡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잠에서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